다음은 신화그룹 관련 소식입니다. 재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구본영 회장의 갑작스러운 파기로 위기에 봉착했던 신화그룹이 마카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리조트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위기를 전과 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야심찬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 특히 이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할 주체로 차기 후계자인 구준표 신화그룹 전무 이사의 행보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아직도 소식 없어? 반년이나 흘렀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전화 한 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F4하고도 연락 안 한대? 어쩐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바쁜 것 같아. 대학 가서 완전 잘 나간다 이거지. 야, 안 봐도 비디오다. 친구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걸들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겠지 뭐. 야야, 이거 왜 이래? 아, 촌스럽게. 나도 청와대 가봤어. 왜 이래? 얘기 주먹잡놈이 이거 잠만 자고 식당 꼬락선이 잘돼 간다. 저 할아버지 또 오셨네. 아, 할아버지, 오늘은 무슨 일로? 예, 신설로. 신설로? 그게 뭐예요, 할아버지? 아,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. 할아버지, 대체 죽지 마서 왜 그러세요? 시키는 음식마다 짜장면에 매기매운탕, 과메기, 삼합, 그리고 또 뭐였더라? 탕평, 그 뭐였더라? 아, 탕. 주인을 닮아서 어린 것들이 이 무식하기 자기 웃구만 그리야. 탕평 재연석들아. 아, 탕평. 종알종알 저 늙은이한테 따질 생각하지 말고. 어우, 석이나 어이내와. 지옥에 갈까봐 고생하며 억지로 마시는 거 보질 못했냐? 두 번 고생하셨다가 그릇까지 잡수시겠네요. 에, 저 네 주방장 보러 이 그릇이 아깝다고 전해라. 주방장 아니고 마스터인데요? 웬 뭘 마스터 했다는 건지. 할아버지. 예?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지고 오셨죠? 다음에 갖다 주세요. 보면 볼수록 연꽃상이로다. 연꽃이요? 연꽃이 왜 진흙 속에서 피는지 아느냐? 네? 다음 이 시간까지 숙제다. 안녕하세요. 간다. 네? 제겨 들어. 뭘요?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이니까. 알았지? 아, 뭐예요 진짜. 마스터, 이제 좀 얘기 좀 해봐요.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. 준표님 같지 않아? 이봐! 곱슬머리에 입을 이렇게 삐치삐치삐치. 이렇게 귀엽기를 하니 부드럽기를 하니 야옹이 들으면 화내겠다.
아이고, 입맛만 버리고 간다. 저기 뭐 임마? 다음엔 뭘로 해드릴까요? 그렇게 다 하고 뭘 또? 네 놈이 제일 자신 있는 거. 네 애 밑에도 꿀리 잡는 걸로 한번 해봐. 예? 뭔 놈? 아이고. 갑자기 무슨 일? 봐줄 데가 있어. 어디요? 가보면 알아. 어깨 부상이 꽤 심했는데 왜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?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하면은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지만 수영은 알아요. 예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는 거. 근데 딱 한 가지 남들보다 좋아하고 좋아해서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. 된대요. 수영 다시 하면 안 된대요. 저 이제 뭐 하죠? 이제 제가 뭘 해야 되죠? 지금부터 다시 찾으면 돼. 선배는 음악을 하고 혜정 선배 도예를 하고 구준표나 우빈 선배 사업을 물려받겠죠.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
I come to meet 구준표. 준표. 아야, 네 너무 바쁘다. 빨리 좀 와야지. 아, 빨리 내 허리도. 비 준표. 구 구준표. 진짜? 구준표. 태권도.